안녕하세요. 한올 바이오파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이렇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블랙 먼데이 잘 견뎌주셨죠? 국내 증시가 대폭락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도 3만원을 이탈하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주가 상승이 강력하게 나와서 노란색 선이 21선까지 붙여주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3만원부터 4만원까지 박스권 내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만원의 가격대를 방어해주는 세력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에서도 주가 방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사가 하나 나왔죠. 한올 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 이뮬노바트가 중증근무력증 3상 환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자가면역 치료제로 개발 중인 HL-161 연구 현황을 발표를 했고요. 중증근무력증은 내년 1분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바토클리막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는요, 4개에서 5개 품목이 내년 3월 안에 결판이 나고 내후년까지는 10개로 품목을 늘릴 거기 때문에 현재 한올 바이오파마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올 바이오파마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자가면역질환 시장 규모가 1087억 달러거든요. 자, 이게 한국 돈으로 150조 원의 규모입니다. 어마무시한 실적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여긴 나와 있는 자가면역 치료제 7개가 보이시죠? 이게 한올 바이오파마가 추진 중인 품목인데 현재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3개 품목만 보시면 됩니다. 이 3개의 품목은 임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결과 발표에 따라서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8월 5일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이날에 엄청난 폭락이 나왔는데 자, 이때 수급을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이날은요, 외국인이 저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 주면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는 물량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도 외국인은 돈을 써가면서 한올 바이오파마를 계속 매수해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이렇게 3만원대의 가격만 오면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세력들이 종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매도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가격대가 4만 5천원이거든요.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만원 가격대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임상 결과가 차례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까지도 탑라인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저렴한 주가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은 절대로 세력들한테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를 올릴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비중만 매집을 해놓으면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렵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좋은 자리에 매수를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들어오게 되시면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수익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소통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 입장해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오른쪽 화면처럼 봉필이 주식이 뜨게 되면 아래 파란색 버튼이 입장 버튼이에요. 이거 누른다고 폭발하는 거 아니니까 마구마구 눌러주시면서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입장 신청 완료되셨으면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여기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넣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소통망으로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올 바이오파마는요, 앞으로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을 잘 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자리에서나 진입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을 매도하게 되거든요. 자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야 되는 매수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매수가 드릴 거니까 무조건 이 가격 안으로만 사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가격을 돌파하는 과정과 이탈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시간 정보와 언론 보도 자료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올 바이오파마 주주 여러분들이나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소통방에서 급등주 안내까지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올 바이오파마 매매하면서 남는 현금으로 시드머니 늘려야 되거든요.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입장하셔서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통방 무료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것만 해주셔도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한올 바이오파마의 위대함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 그리고 수익나는 종목들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곡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시간이 없어서 종목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둘 다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참여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을 제가 늘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방식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루에 매매는 두 번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 하는 이유는요.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편한 시간대에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환영입니다. 매매를 두 번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오전에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여기에 발송일이 들어있고 오늘의 급등주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내용에는 종목명이 있죠. 그리고 매수가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의대로 매수가 결정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있는 매수가 안에서만 걸어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매수가 되셨다 하면요. 목표가 있죠.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나갈 때도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비중의 50%만 걸어두시면 되시고 1차 목표가가 체결이 됐다 하면은 나머지 비중 50%가 남죠. 그 물량은 최종 목표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손절가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매매할 때 손절가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 따라하면은 깡통 찹니다.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손절가는요. 절대로 매수가 대비해서 3%가 넘어가지 않아요. 3%가 넘어간다는 거는요.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절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 1차 목표가가 평균적으로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10% 이상 수익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애초에 급등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20% 이상 나오는 종목일 때만 최종 목표가가 따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나간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매수하실 때 이유도 모르고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되죠. 잘못된 매매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셔야지 편안하게 매매 대응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제가 보내드린 매수가에 체결이 되셨으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비중 50% 1차 매도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된다 보시면 되시고 자, 이날의 최종 매도가 걸어둔 가격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1차 매도가는 매수가 대비 12%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종 매도 가격은 수익률이 24%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매매는요. 신규 종목으로 나가거나 동일 종목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요. 자, 이날은 같은 종목으로 매수에 나갔고요. 오후 1시에 매수가 체결이 돼서 1시간 뒤인 2시에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가 매수가 대비 1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매매 두 번 참여하신 분들은 최소 20% 이상 수익 나셨을 거고요. 한 번만 참여하신 분들도 최소 10% 이상은 수익이 나는 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진행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시드머니 만들어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을 빠르게 모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찾을 시간도 없고 종목을 분석할 시간도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온전히 단타 매매 수익 날 수 있게끔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우리 단타 공략반은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단돈 1원을 안 써주셔도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단타 공략반 참여 방법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제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단타 공략반으로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겨드린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처음 하시는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수익을 내는지 정말로 급등주를 보내주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모든 부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우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 원을 매수하셔도 되고요. 한 주를 매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급등주를 보내드린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급등주 받고 여러분들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 보내주시고요.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타 공략반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